광복절을 축하하는 뜨거운 만세 함성은 대한민국의 동쪽 끝, 우리 독도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.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해양경찰 함정을 타고 독도를 찾았습니다. 정면구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. 여명이 밝아오자 독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. 71년 전 그날처럼 우리 땅 독도는 동해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습니다. 독도는 우리 땅! 화이팅! 독립유공자 후손과 참전 용사 등 150명이 탄 함정이 독도에 접근합니다. 이렇게 배를 타고 이 독도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은 1년에 100일이 채 되지 않습니다. 광복절인 오늘 우리 동해는 독도 상륙을 허용했습니다. 할아버지와 할머니, 아버지가 목숨 바쳐 되찾으려 했던 땅을 그 후손들이 밟아봅니다. 독도 선착장은 태극기 물결로 메워집니다. 인간띠로 숫자 72를 만들어 71년째를 맞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깁니다. 광복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더 감회롭고 새롭고 그립습니다.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외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? 해경과 독도 경비대는 24시간 독도를 철통 경비합니다. 철저한 경계로 한 치의 주권 침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. 광복절 독도에서는 국토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우렁찬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.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.